오늘 설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성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개의 방향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위로이며 다른 하나는 결단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힘든 광야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늘 푸른 나무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늘 푸른 나무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도 동시에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복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위나 업적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절, 2절을 복을 받는 조건문으로 보고요, 후반 3절부터 6절까지를 그 조건을 잘 이행하면 받는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만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만 합니다. 조건이죠. 또 계속 조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만 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잘 지키면 그 결과로 그런 행위가 있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것들을 잘 지켜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래야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과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심지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말해서 행위 구원론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행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여기 1절에서 사용된 복, 히브리 원어에는 바락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복을 나타낼 때 주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본문의 바락, 그 다음에 아샤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단어이십니다. 그리고 아샤르는 그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보상으로 받은 복을 고백하거나 또 앞으로 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원하는 사람 중심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내려주시는 바라크의 복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2절인데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복을 그냥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는 아브라함의 예인데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후반에 보면, 방금 봉독한 말씀 후반에 보면 아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예 직접적으로 드러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막 넘치시는 거예요. 그 인자와 긍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고요,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사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처음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나 업적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값없이 은혜로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먼저는 우리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먼저 악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잠깐 유혹에 빠져들 수는 있죠. 하지만 죄악된 길에 결코 깊숙하게 습관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정한, 자신이 따르는 스스로의 삶의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악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의 동사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흥미롭게도 우리 인간들이 악에 빠져드는, 습관에 젖어들어가는, 중독에 들어가는 그런 묘사가 보이는 듯이 보입니다. 동사 보세요. 따르다, walk, 선다, stand, 앉다, sit.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walk, 걸어가다가요 잠깐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정말 재미있대, 그거 정말 좋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뭐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살짝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재미를 내가 직접 경험하잖아요. 그거 참 재미있는데, 좋은데, 아니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좀 하면 어때, 인생 사는 게 이런 거지, 좀 즐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합류하도 합니다. 즉 아까는 걸어가다 잠깐 해봤다면 이제는 스탠드, 서서 조금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죄악에 푹 빠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앉아서 sit.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 오만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침인데요, 비웃고 조롱한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죄악된 사람, 악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권력에, 명예에, 술이나 도박에, 이런 헛된 것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비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마약에 빠졌다가 주 예수님을 만나서 참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분을, 어떤 분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귀한 기회라서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마약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세상이 온통 내 것처럼, 자기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행복하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이거 실감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분도 저도 우리 모두는 그것이 다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신감이죠. 실제로는 아픈데도 마치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현실은 불행한데도 마치 행복한 것처럼 거짓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거짓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속이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 토대가 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 공간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특징은 무엇이죠?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특성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즐겁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 빠져들지 않는 길에 대해서 묘사했다면요,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즐거워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밤낮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이 시인의 감정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소망 가운데 하나라면요, 정말 어디 가서 성경만 읽다가 기도만 하다가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어디 가서 고요한 곳에 가서 골방을 만들 수 있는 데 가서 계속 성경만 읽다가 오면 좋겠다, 기도만 하다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휴가 갈 때는 여기 블런 파크,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블런 파크에다가 텐트 하나 치고 성경만 계속 읽다가 오자. 네, 가족들의 반응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정말 성경에 집중해서요, 한 1년 정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인데요, 친한 친구 4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쩔 때는요, 2, 3일 만에 성경 한 번을 다 읽어요. 일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도 4사람 다 목사님의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목사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교회에서 성경 퀴즈에 대회했다, 무조건 1등이죠. 목사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샅샅이 읽으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이제 시험 문제도 내고 하면서 즐기는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성경 말씀에 골리앗이 누구한테 죽었죠? 이런 게 입시 시험에 나오진 않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너 골리앗 동생 이름 뭔지 알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은 끝나고 저 나갈 때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흠이,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오! 어떻게 알았어? 라흠이. 그럼 라흠이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엘하난. 이제 그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야로 성경을 계속 1년을 읽으니까요, 정말 성경 신구약이요,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새예루살렘 내려오는 것까지 머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가운데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으로 꽉 차왔고요, 건드리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죠, 시입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글들과는 달리 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이미지들을 자꾸 그려줘요. 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가지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열매가 가득하게 맺힙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거죠. 우리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소셜 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결혼했어야 된다, 결혼은 어느 정도 되면 자녀가 있어야 된다, 또 입학 후 몇 년 지났으면 뭐 졸업해야 된다, 졸업한다면은 그 정도 학교 졸업했으면 뭐 그 정도 직장을 가져야 된다, 뭐 직장 생활 몇 년 지났으니까 결혼해야 된다, 결혼 몇 년 지나면 아기를 뭐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민 생활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셜 클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집, 뭐 좋은 차,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뭐 대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열매를 잘 맺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부정직하게라도 재물만 많으면, 치팅을 해서라도 성적만 좋으면, 그래서 좋은 대학교만 입학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 의인들은 그처럼 말씀에 어긋난 길로 절대 걸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인의 형통의 기준은요, 달라요. 거룩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위대한 개츠비,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는 Great Gatsby인데요, 1차 대전 직후에 1920년대에 미국의 풍요로움과 또 잘못된 American Dream, 그것을 그리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요, American Dream이 어떤 허구를 가지고 있는지 풍자하고 고발하는데요, 예를 들면 주인공들 가운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그 여자를, 예전에 사랑했던 그 여자를 다시 되찾으려고요, 어떻게든 재산을 모아요. 밀주업을 해서라도,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라도 재산을 엄청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그 집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돼야 되는데,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는 이미 시집 갔는데 딴 사람한테. 매일 성대한 파티에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자기가 부자인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매일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이제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죽는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파티를 벌였는데도 손님 중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차로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모르는 척하고 자기가 안 죽인 척하고, 그런 사회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면이라는 것을 저자는 고발합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이 나게 되죠. 이후에 미국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주식이 매일같이 치솟는 성공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시대에는요, 불과 10여 년 만에 1929년에 대공황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당시에 재물의 성공의 기준을 두었다면요, 정말 하룻밤의 꿈처럼 처음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겠지만, 정말 하룻밤의 꿈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은 우리 의인들은요,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요, 항상 생명력이 넘칩니다. 참되고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맺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물을 항상 공급받아서 푸른 것처럼 의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시냇가라는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쩌다가 생긴 시냇가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든 물길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길을 파시고요, 거기에 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한 거예요. 동시에 견고하고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다르죠.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엘리트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부심, 당신은 너무너무 특별한 분입니다. 다 줄여가지고요, You are so special 합시다. 푸른 나무처럼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6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우리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명예가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해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매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소셜 클락 말씀드렸지만 이민 생활 했는데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부모 세대든지 자녀들이든지 뭐 재산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직장도 뭐 그렇고,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 목회자들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산도 없고 뭐가 있어요 제가.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요, 믿음의 혈통에 의하면 형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록 재산이나 명예가 없더라도 당당하게 저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질없는 것 가지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영생의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자녀의 성공의 기준도 다릅니다. 학력이나 직장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느냐,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의 부모의 마음, 최우선적으로 목표 삼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라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게 한 가지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요. 재산이나 명예를 최우선으로 두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재능이나 무엇이라도 그 가운데 꼭 일부는 구별해서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요, 재물이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 의인들은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저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흰옷을 입게 해주세요.
그 수치가 가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저들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안약으로 치료가 받고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책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점자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두껍고 크지만은 디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있는 성경책입니다.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나가서요, 한 권으로 성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인 목회자로서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40년 6개월 동안 목회하시다가 한 4년 전 12월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강해 설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1절을 읽고 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1절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또 읽어요. 그리고 또 2절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아버지의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주석이나 뭐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드립니다. 저도 글자 배운 다음부터는 그냥 책을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그 주간에는 설교 내용을 제가 이제 미리 알고 있죠.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원고가 없으세요. 뭐 앞을 못 보시니 원고가 없으신데 제가 그 읽어드린 그 내용을 그냥 한절 한절 그대로 정말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우와,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다. 그거 다 외워서. 정말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요 1년 52주를 다 그렇게 그냥 설교하셨어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한절 읽고 한절 설명하고.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화도 거의 없고 정말 필요한 때만, 본문에 도움이 되는 데만 정말 간단하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냥 1절을 읽고 설명하고 1절을 읽고 설명하고. 제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설교하러 가실 때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막 간증도 하시고 막 예화도 드시고. 그 예화라는 게 이제 우리 가족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다 하는 이야기인데도요 너무너무 재밌게 하세요. 근데 교회만 오면, 본교회만 오면 재미가 없어요. 완전 강해 설교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 찬송가도요 무조건 순서대로 부르세요. 1장, 그 다음 2장, 그 다음 3장, 4장. 보통 설교를 기준으로 이제 앞뒤로 이렇게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기준으로 하면 앞에 이제 한 뭐 세네 장 부르고 좀 많이 불러요. 그다음에 설교 끝나고도 한 이제 뭐 세네 장 부르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요, 정말 무조건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1장 만복의 근원부터 예전 새 찬송가를 저 뒤에 가면 뭐 거룩한 성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 어릴 때 기억에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좀 아는 찬송가 불러요. 이렇게 건의하는 걸 저도 이제 생각이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자 이제로 된 이제 찬송가는 이거 한 세 배쯤 돼요. 이게 찬송가는 한 권이 그렇게 두껍거든요. 이제 이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몇 장 합니다. 그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는데 악보가 없잖아요. 악보가 악보가 없는데 가사만 보고 모르는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근데 40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까요, 성도님들이 다 성경 박사, 찬송 박사예요. 뭐 찬송가도 모르는 찬송가 없이 그냥 줄줄 그냥 피면 부르시는 거예요. 가끔은 맹인 교회니까 이제 위문을 한다고 일반 교회들이 이제 오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서 이제 보통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뭐 장로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뭐 인솔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교회 경력이 꽤 이제 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보통 부르는 찬송가나 부르지 누가 뭐 찬송가 구석구석 1장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한 8장씩 이제 예배 드릴 때 부르는데
그냥 1장부터 순서대로 뭐 줄줄줄줄 부르시니까 그냥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뭐가 그렇게 감동입니까? 우리끼리 얘긴데. 그 성경 그렇게 한 절 한 절 그렇게 설교하고 찬송가 한 장 한 장 불러나니 그게 뭐가 그렇게 감동이 돼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만큼 감동되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감동되는 거예요. 말씀, 찬송, 기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버지 교회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이 엄청 많아요. 빚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어서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데요. 저에게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혹시 한눈 팔까 봐 이렇게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가신 것 같아. 평생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빚을 많이 남겨놓고 이 양반이 이제 어머니하고 저 사이니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죠. 정말요, 세상적으로는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요, 보세요. 천국에는요 얼마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동시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결단도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우리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때가 잠깐 있을지라도 그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 읽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남은 평생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담아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아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들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도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과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삶의 주의 운전 남게 하소.
십자가에 힘을 걷는 자에게 아멘. 신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으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사람으로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여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말씀을 즐거워하며 복된 길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세상 유혹